지난달 대규모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식 발행 규모가 전달보다 22.4% 축소됐습니다. 이 기간 유상증자는 늘었지만 대기업 기업 공개가 없어 발행 규모가 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. 지난달 IPO 규모는 2,7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7.1% 감소했습니다. IPO 건수는 10건으로 전달보다 1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모두 모집 금액 1,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으로 구성됐습니다. 유상증자 건수는 10건으로 삼성중공업 등 유가증권 시장 기업을 중심으로 증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.